아, 저 건물은 아직도 임대가 붙어 있네. 거기는 진짜 안 나가는 건물이야, 안 나가는. 1층 공인중개사와 카페. 아니라 뭐야? 카페인데 뭐가 있네? 개가 그려져 있네. 개를 데리고 오는 카페인가? 약간 수요가 낮은 건물은 수요가 아니라 입지가 안 좋은 부동산은 그만큼 수요가 없어. 없으니까 제가 봐도 막 10년, 한 8년 전에 내가 저걸 받는 것 같은데, 와, 정말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.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하는데,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하지 못하는, 고질적인 어떤 원인이 있죠. 부동산이나, 부동산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. 여하튼,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, 그냥 재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, 잠시 후 그냥 국립 안 되는 것 공사 같다 본관 생각하세요. 오른쪽 도로입니다.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다. 1m 뭐 그런 얘기 이상 있잖아요. 건물 딱그 말이 현충원 맞습니다. 사건 제로입니다. 오른쪽 차선 이용하십시오. 인생을 살아보니까 요즘 느끼는 게 많아요. 저기, 잠시 후 사각 내리면 오른쪽 하여간, 차선을 나이 이용하십시오. 먹으면은 뭔가 깨닫는 200m 게 후에 많아지는 것 고속도로 같아요. 1회 이 방향 머리가, 두뇌가 이게, 정류장입니다. 이 빅데이터가 이게, 한, 나이가 되면 이게 뭐다 짜맞춰져가지고, 너무 오래된 빅데이터지. 여하튼, 오늘도 잠시 후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안전 움직입니다. 운전하세요. 저는 테슬라 자율주행 가지요.